종자는 만며느리 구하듯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만며느리를 구하듯 하려면 탈망작이 꼭 필요합니다. 쭉쟁이는 다 빠지고 알곡만 나와요. 염수 침종에 대한 효과까지 나오는 탈망기를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온탕에서 10분, 냉탕에서 5분. 온냉 소독을 할 때 정확한 온도, 정확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5kg로 포장하는 겁니다. 적산 온도가 2400도가 됐을 때 저의 발화의 조건이 됩니다. 끈적한 부분을 새로운 물로 세척을 해서 그거를 탈수해서 하면 발화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됩니다. 농사를 지면서 가장 힘든 게 못자리 작업이에요. 모판에 흙을 넣고 종자를 넣고 복토를 해서 그거를 팔레트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그다음 그 작업한 거를 출하장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발화를 시킵니다. 발화가 됐을 때 그걸 못자리를 설치하는 과정이 되는데 출하장에 들어갈 때 30도로 한 이틀 정도를 온도를 상승시켜 놓고 28도로 한 2일 정도에서 보합 한 5일 정도의 출하 작업을 합니다. 그 논에 깔았을 때도 깔고 나서 물을 위에다가 주고 나서 24시간 정도에서 30시간 있다가 물을 실었다 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밤에는 물을 대주고 낮에는 물을 빼줘야 과습의 피해가 적습니다. 도시와 농촌이 얼마나 잘 연결되냐,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얼마나 맛있게 또 예쁘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농사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지려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려고 하고, 지금은 비료가 좋고 땅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업은 적게 심고 드물게 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